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제가 오늘 목 감기를 좀 걸려가지고,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짧게, 그리고, 소리가 최대한 이제 잘또 들리실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중입니다. 장중이고요. 아무래도 전저점에 대한 압박이 있던 구간이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조정이 한턴더 나와주고 있죠. 다만 이제 조정의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같이 밀렸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많이 보여줬죠. 근데 오늘은 반도체가 오전에 반등, 그 다음에 오후장은 2차전지가 반등, 그리고 바이오가 오늘 좀큰 폭으로 조정을 보여주는, 예, 그런 좀 순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한 번씩 지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뭐 위치가 조금은 지수 대비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이좋게 한 번씩 그냥 공평하게 좀 조정을 다 같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뭐 오전에 다시 한번 좀 약세구간 만들어 놓고 오후장에 반등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시장에 그렇게 뭐 매도로 던지는 금액은 크지 않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죠. 빨간불 보여주고 있고, 어제랑 비슷합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 어떤 매도의 주체, 그리고 그거를 개인 쪽이 좀 받아가면서 다시 한번 개인과 기관의 구도로, 외국인들은 약간 좀 손을 놓고 뭐 구경하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2600포인트 좀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만 좀 회복을 해줘도 시장은 이전에 원래 이제 최근에 좋았던 이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골고루 나온 조정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한번 정도는 차익 실현이 좀 나와줘야 됐고, 최근에 대부분 다 중간에 조정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미장도 밀렸고,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들도 차익 실현을 할 명분이 필요했고, 그래서 뭐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상승장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이런 액션들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다음 구간으로 힘을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어제 오늘 좀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양봉이고요. 어쨌든 간에 전저점 라인을 좀 지켜줬죠. 이게 2차전지 애들이 시장에 다른 업종 대비 약한 건 맞아요. 약한 건 맞지만, 그래도 지켜줄 자리들을 깨고 내려갈 만한, 예, 그런 날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 대비 2차전지가 다소 좀그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가격을 무너뜨리고 다시 막그 10월 달에 과매도 구간 이 정도까지 내려갈 시장은 아니라는 거. 이러면 지금 저점을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앞구간에 세번 이렇게 찍었거든요. 물론 이런 식으로 좀 고점들도 내려오고 저점은 지켜주고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될때 보통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나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 그럴 때 미장 반등이 한 번만 좀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점들을 대부분 다 잡아주고 오늘 양봉을 일부 보여주는 2차전지 메인 종목들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강한 양봉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어려운 구간이 아니거든요. 43만원까지는 좀 쉽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데, 다만 이제 시장이 좀 약한 턴이랑 맞물려가지고 엘젠솔도 좀 흐름이 지지부진해지긴 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2차전지가 처해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포지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분리막 애들이 오후장에 좀 강하게 올라가 주고 있긴 한데, 2차전지 쪽에도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장 대비 조금 약한 애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걔네들을 그렇다고 막 방치시키진 않거든요. 자기 턴이 한번 정도는 돌아오고 그 구간에는 또 강세 흐름을 만들어 주니까, 그런 타이밍들을 좀 기다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키움 매도 우위를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죠. 프로그램은 매도가 나오지만 지금 이 골드만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그냥 창구를 통해서 돈을 넣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기관 쪽이 좀 빨리 들어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연기금이 빨간불일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요. 빨간불이 찍힌다라고 해도 수량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그냥 가격 라인 막아주고 기관에서 매도를 해주고,
개인도 아마 지금 여기에 파란불이 찍힐 거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 금액이 그러니까 딱두개더 했을 때 외국인의 수량이 될수 있는 그런 날일 것 같아요. 외국인이 어쨌든 간에 LG엔솔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주체이긴 한데 지금은 기관이랑 호흡이 맞아야 이런 가격 라인들을 뚫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호흡이 좀 맞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저점을 찍어줘야 되는 구간이었으니까 저점 소화는 뭐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CES, 네, 저희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죠. CES 종목들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좋은 종목들이니까 같이 또 한주 동안 매매하시면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 최대한으로 좀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링크 누르시고 우리 주모 신청 누르신 다음에 LG 엔솔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